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벌금 14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째려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하이 프렌즈, 사디카, 베나카, 안녕하세요, 프렌입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까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서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는 CCTV까지 있어서 그냥 막 버리다가 걸리면 벌금도 있습니다. 한국 분리수거 너무 빡세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종이, 유리,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다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재활용 쓰레기통 가끔 보이지만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냥 한 봉투로 버리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일반 쓰레기 봉투로 안 버려도 되고 그냥 봉투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르고 그냥 한 봉투에 버렸어요. 심지어 그때 배달 음식 쓰레기였어가지고 제 주소가 적혀있는 영수증도 그대로 버렸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잘 못 버리셔서 찾아왔습니다. 벌금 14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큰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쓰레기 때문에 벌금을 14만 원 내야 된다고? 그때 쓰레기 때문에 14만 원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 생활을 외국인한테 따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실수하면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기 전에 썰거지를 해야 되는 규칙도 더 전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건데 왜 썰거지를 하고 버려야 되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배달 음식 용기를 그냥 버리다가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째려보면서 아 아가씨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귀찮아서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버리면 말이야 아유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엄청 길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기 전에 설거지도 해야 되는구나. 지구를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인들 큰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만나는 한국인한테 함부로 오빠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빠라는 단어는 태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단어예요. 한국어를 모르는 태국인도 오빠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줬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처음 만나는 한국 남자가 있으면 그냥 뭐 아 오빠! 오빠 안녕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국인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미로 오빠라고 불렀지만 한국인한테는 이게 조금 불편하거나 살짝 기분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죠.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빠라는 단어를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부르시는 것보다 먼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니, 형, 누나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가수랑 팬클럽 사이에서 당연히 오빠라고 써도 되죠. 아, 홍기 오빠! 이러는 거는 괜찮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빠로 하는 것보다 먼저 물어보시는 게 예의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나 뭐 한국 여행 놀러 왔는데 길거리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사진을 찰칵 이렇게 찍고 단톡방에다가 야야야 난 한국 여행 놀러 왔는데 길거리 남자 개존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태국 차이를 크게 느꼈을 때가 태국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 인사를 하거나 말 걸어주거나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씨는 덥지만 날씨는 덥지만 안녕하세요. 근데 한국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를 찍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거나 얼굴을 가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상을 올릴 때 모르는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개인 초상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찍다가 걸리시면 벌금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감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국에서 어른한테 물건을 받을 때 한 손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 물건 드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두 손으로 드리고 받을 때도 똑같이 두 손으로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두 손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깨랑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악수할 때도 똑같이 어른이랑 아니면 나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 예의 바르게 악수하는 방법 두 손으로 악수를 해야 됩니다. 살짝 여기 잡아서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른한테 악수를 이렇게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하면 조금 살짝 예의 안 바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술 받을 때 술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던지 아니면 살짝 여기를 잡던지 아니면 여기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지 술 드릴 때도 똑같이 여기 살짝 잡아서 아니면 여기 잡아서 술 따라주고 이렇게 하시면 오 한국 문화 잘 배웠네 오 한국인 다 됐네 이렇게 칭찬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실수 없이 생활하고 싶은 태국 분들은 이 문화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한국 지하철, 버스, KTX 같은 대중교통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한국 지하철이 너무 조용해서 크게 얘기하다가 본인 스스로 민망해서 어차피 멈추게 돼요. 그리고 한국 KTX에 통화하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화장실 칸에 있는 통화 자리. 저는 근데 그런 자리 있는 줄도 모르고 조용한 칸에서 엄마랑 좀 길게 통화를 했어요. 진짜 목소리 작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리나 봐요. 그래서 KTX 직원이 와서 고객님 통화는 통화 칸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 통화 칸이 따로 있었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바로 화장실 옆에 가서 통화를 했죠. 아 그리고 이거는 기본 매너이지만 음식이랑 음료수를 갖고 버스 지하철 타시면 안 돼요. 저는 음료수를 들고 버스를 탄 적 있어요. 근데 바로 버스 기사님께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처음 당해봐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음료수 버리고 그 다음 버스를 탔죠. 혹시 버스나 지하철 타야 된다면 음료수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태국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댓글 달리는 태국 분들 있겠죠. 언니, 한국 분들도 지하철에서 크게 통화하던데요? 크게 대화하던데요? 싸우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데 뭐 여러분 완벽한 사람만 지하철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국에서 기본 매너이기도 하고 태국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외국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분들도 이런 외국인 행동 때문에 좀 불편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외국인 때문에 조금 불쾌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가끔 외국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 태국분들께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태국분들도 또 한국 올 때 조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사와디캅!